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임 커브 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텐드 커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의 편집, 트림과 익스텐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그래서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시고 OK를 누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한 선을 몇 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의 단축키는요, T입니다. T. 트림의 단축키 T고요. 자, 그래서 T를 누르게 되면 퀵 트림이라고 명령창이 뜹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게 되면 선을 자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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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선을 계속적으로 자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편집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또 되돌리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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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다 보면요. 너무 번거로워요.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쓱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쫙 잘립니다. 그래서 클릭, 클릭도 가능하지만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선들을 지워내야 될 때, 드래그를 하시면 좀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바운더리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먼저, 자, 바운더리 커브. 바운더리라는 뜻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안 하고 썼을 때는 그냥 클릭 클릭 할 때마다 이제 선을 잘라낼 수가 있었는데, 바운더리를 쓰게 되면 경계선까지 한 번에 선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바운더리 커브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브 투 트림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 경계선까지 해당되는 영역까지 한 번에 잘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하게 되면 한 번에 그 경계선까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라면 바운더리를 이용하는 게좀더 편리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운더리를 이용하더라도 드래그를 한다면 한 번에 깔끔하게 잘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드래그가 좀더 훨씬 유용하실 거예요. 빠르고 편리하고. 그래서 트림은 이렇게 선이 이제 내가 불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 잘라낼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클릭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도 클릭을 하나. 그런 다음에 여기 항목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바운더리와 이 바운더리의 사이에 있는 영역 안에서 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는 하나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트림, 자르는 것을 배웠다면 익스텐드, 연장하는 것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익스텐드의 약자 E가 단축키입니다. 익스텐드의 약자 E가 단축키예요. 그래서 E를 눌러서 퀵 익스텐드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퀵 익스텐드는 당연히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선을 누르게 되면요, 바로 다음 선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연장,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쓱
연장이 계속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래그, 이 익스텐드도 드래그가 가능해요. 자, 되돌리기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선을 연장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왜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속성이 있고요, 여기서 가운데에서 왼쪽을 마우스를 옮기게 되면 왼쪽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다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연장할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연장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마우스를 틀은 다음에 클릭을 하셔야 정확하게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퀵 익스텐드는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커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가야 되는 경우라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퀵 트림 하고요, 그 다음에 퀵 익스텐드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옵셋이라든지 미러 같은 기능들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